그래서 D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도 돼요? 수업에서 일어난 뭐 해프닝 같은 거 있나요? 에피소드? 그거 있잖아요. 1학년 때. 이건 얘기해도 되나? 어디서 많이 보는 애가 교수님한테 맞고 있어. 나 아쉬웠던 강의? 몸과 문화가 조금 아쉽네요. 문과. 야. 감옥이님이 왜 그러죠? 그럼 준호 형 좀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강의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에너지 전기화학이라고 이제 전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교수님이 좀 재밌으셔가지고 강의력이 좀 좋으신 교수님 강의력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가장 좋았던 강의가 아닌가. 수업에서 일어난 뭐 해프닝 같은 거 있나요? 에피소드? 그거 있잖아요. 1학년 때. 이건 얘기해도 되나? 1학년 때. 그거는 저희 과랑 관련 없는 수업인데 아, 근데 맞아. 저희 둘이가 좀 유명해요. 아이캠퍼스라고 동영상을 찍는 수업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아 복습할 겸 이제 인터넷을 켜서 딱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 애가 교수님한테 맞고 있어. 그러니까 맞는 게 약간 이 다독임을 당하고 있어. 그 보니까 얘야. 아 그거는 해명한 거지. 제가 이제 2학년 때 수업 듣다가 네. 수업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좀 만지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내 뒤에 학생한테 시켜서 머리 좀 콩 때려달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강의 녹화에 그대로 기록이 돼서 용인이가 본 거죠. 그리고 저희 둘이 거의 수업을 맨 앞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저희 과 학생들이 희한하게 다 뒤에 앉아있어요. 그런 차이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해화에 인사캠 있고 수원에 자화캠 있잖아요. 해화에서는 자리를 앞부터 채운대요, 학생들. 근데 수원에 오면 뒤에서부터 자리가 찬대요. 매일 늦게 등교를 하는데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이제 동영상 강의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 둘이가 주섬주섬 들어오는 게 찍혀있어. 항상 찍혀있지. 그거 다 이제 철없던 시절이었고 치기어린 20살, 21살 2년 전이고 3년 전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강의는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난 욕 안 하죠. 나는 개론 수업. 그냥 신소재 공학 개론인데. 그 교수님이 조금 저랑 안 맞았지 않나. 교수가 아무리 잘나신 분이고, 학생이 아무리 잘나. 교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네. 학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안 맞으면 그게 따라가기가 또 힘들 수도 있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개론 수업인데, 반도체 공학 개론 수업이었어요. 3시간 영강 수업이었는데, 3시간 동안 영어도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인데 안 그래도 졸린데 영어도 3시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D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도 돼요? D는 정말 받기 힘들거든요. D를 잘 안 주신단 말이에요. 보통 F를 주면 차라리 F를 줬지 D를 받으신 분이 얘기해. 그 얘기는 하지 마.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전공 말고 교양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저희 네. 셋도 교양 속에서 만났고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좋았던 강의가 있다면? 인문학적인 수업들이 아이캠퍼스로 많이 열리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 프랑스 문화의 이해가 제가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부모님 네. 아이캠퍼스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거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수업이. 기억이 남아요. 물론 성적은 안 좋았지만 평소에 배우던 말은 다르니까. 그렇죠. 프랑스의 문화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도 비교하게 되고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이거 프랑스 편집 가기. 아니. 중간중간 제가 짜는 거예요. 준호 형은 인상 깊었던 교양. 네. 저는 교양을 다 싫어했는데 네. 성균 논어라는 과목이 좀 재밌지 않았나. 아, 성균 논어가 우리 학교에만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교 학교다 보니까 논어를 실제로 배워요. 공자님의 말씀을 그렇죠. 배우는. 저는 근데 그거를 국제어로 네. 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어가 아니고 중국어? 국제 영어로 그걸 듣더라고요. 영어 수업이 있어요? 논어도? 진짜 그때 처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같이 듣자고 한 형이 있었는데 같이 듣자고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정전기가 다 끝나고 첫 수업이 시작되는데 그 형이 안 오더라고요. 그 형한테 카톡을 해보니까 미안하다 나 그거 뺐다. 얘기 없이 그래서 그거를 듣게 됐는데 근데 교수님이 또 수업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시고 시청각 자료도 많고 해서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논어가 국제어가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교양 과목 중에 아 이거는 좀 아쉬웠다 없으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아 정말? 네. 나 아쉬웠던 강의? 몸과 문화가 조금 아쉽네요. 몸과 야. 감옥 이름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신청했는데 그런 내용의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문과 문화라는 과목이 있나요? 문과 문화 있죠. 사실 공부를 깊게 안 해서 내용이 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기대와는 달랐다? 기대와는 달랐다. 기대와는 달랐다. 오케이. 다음 섹션은 향후 진로입니다. 신소재 공학부 사람들은 어떤 진로를 보통 갖느냐. 학교생활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배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고 동기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데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보통 어떤 진로를 갖는지. 취업 아니면 다 대학원 아니지 않나? 취업 혹은 대학원인데 취업 쪽에서는 아 맞죠. 반도체 쪽이나 철강 쪽, 생명 뭐 그런 소재? 바이오 재료. 바이오 재료? 유기 쪽도 갈 수도 있고 어떤 소재든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으로 빠지면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쌓을 수 있죠. 크게 다르지 않나요? 공대가 보통 그렇잖아요. 두 분은 진로를 좀 결정하셨나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는 결정했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걸로. 진짜요? 아 정말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원래 취준하시고 계신데. 아 왜냐면 이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아직 확정난 것도 아니어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학원 진학하는 걸로. 근데 어울려요. 맞아, 이 친구가 막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데도 진짜 대단하게 조사를 해요. 아, 공을 들여서. 네, 맞아. 실습 과목은 다 A야. 약간 누구나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보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하고. 야, 왜 띄워줘. 그래서 좀 대학원에 적합할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이제 취업하는 게 목표고. 형도 잠깐 대학원 생각했었잖아요. 어, 진짜? 그건 전 처음 대학원을 봐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 아예 없나요? 네. 조심해주세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고 싶어요. 신소재 공학과에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다 했지만 뭔가 반도체 쪽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뭐 입지? 이런 거 봤었을 때 뭔가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재밌어요.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본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봤는데 용인이 형이 과제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은 귀찮아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약간 진짜? 형이 저는 그런 반도체 신소재 신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데 용인이 형이 설명해주면은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용인이가 설명을 잘하지. 네, 설명을 좀 잘해주는 것 같고 용인이 형 화학과에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맞아요. 화학과에도 한 최근에 2년 정도 했어요. 취업을 하셔도 되게 사랑받는 어떤 사원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 인간관계도 좋으니까 두 분 진로 응원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취업 시즌이잖아요 한창. 네. 이 얘기 해도 될까요? 네 되죠. 어차피 네. 뭐 다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굵직한 기업 몇 개만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새로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왜 새로 준비하겠습니까? 그 굵직한 기업에서 저를 떨어뜨렸거든요. 그걸 원망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가 떨어진 거겠죠. 이제 가고 싶은 회사가 아직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관심 가지고 오늘까지도 이제 자기소개서도 쓰고. 저는 뭐 짓불도 모르지만 두 분 자기소개서를 제가 약간 봐드렸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예, 확실히 이제 국어 국문학과여가지고 글보는 능력이 달라가지고. 맞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적인 건 안 건드리고 문장만 좀 봐드렸는데 내용적인 걸 봤을 때 약간 충격을 먹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소개서랑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 문항 중에 인생에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운 것과 그거를 이룬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그거 네. 어떤 걸 적으셨죠? 저는 그 축구 1승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죠. 동아리. 아니, 축구 동아리에서. 저는 군대 휴가 100일 이상 나오기. 헷갈리는 게 제가 막 공대 자소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본 거니까. 이런 걸 보통 적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도. 근데 저도 친구들 몇 명 거를 참고한다고 좀 보긴 했는데 네. 없었어요. 우리가 좀 유일하지? 눈에 띄는 전략을 좀 택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쓸게 없었다. 소재가 없었다. 지어 짜낸 거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네.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학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학과의 특장점, 신소재공학과 이거는 정말 추천한다. 일단 전공이 좀 직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수식을 풀어헤치고 이런 게 좀 적고 현상들에 대해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을수록 습득이 잘 돼요. 좀 적용되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작동 원리 이런 걸 파악한다기보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이제 과목이나 뭐 전공 이런 거의 장점보다는 저희과라서 장점이 아닌 저희 학교의 저희과라서
장점. 아,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는 네. 이게 좋다. 이제 공대 수업이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에서 하거든요. 네. 저희 과는 수업을 대부분 다 1층에서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각은 하지만 출석을 부를 때 수업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아. 1층에 있기 때문에 자취방도 학교랑 되게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호 형 집도 여기서 멀지 않고 심지어 수업 5분 전에 깨도 갈 수 있어요. 5분도 과해. 3분도 돼. 이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인데 화공이나 네. 기공에 비해서 으쌰으쌰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 약간 과 생활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유민이 형은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게 없어요.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이과를 엄청 만족하기 때문에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은 두 분이 다시 돌아가서 1학년으로 돌아가서 2학년으로 올라간다면 다시 신소재공학부를 선택할 거예요? 아 물론 저는 신소재공학. 아 다시 정말 유민이 형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멀지 않고 심지어 수업 5분 전에 깨도 갈 수 있어요. 5분도 과해. 3분도 돼. 그런 게 좀 장점이나? 그런 것도 장점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음이 든다요? 없나요? 편집해주세요.